국방부가 군내 성폭력 사건과 장병 부실 급식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민간군 합동위원회를 지난 28일 출범시켰습니다. 기존에 출범했던 관련 TF까지 합동위원회로 통합시켜 민간이 줄을 잃어 활동하는 합동위원회의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을 계기로 병역 문화 전반을 살펴본다는 구상입니다. 배석원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군내 성폭행과 장병 부실 급식 등 최근 잇따랐던 각종 병역 문제와 관련해 인권과 생활여건 등 병역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민간군 합동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합동위원회에선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각 분과별로는 시민단체와 법률 등 민간 전문가와 언론과 현역 예비역위원 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적 상식과 정의감을 토대로 병역 문제를 위원들과 함께 철저하게 들여다보겠다며 비장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과 군 그리고 관의 진정한 협업을 통해서 국민적 공분을 사는 부조리와 절규가 군으로부터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비장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도 민간합동위원회를 통해 병역 문화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단순한 변화의 수준을 넘어 병역 문화가 혁신적이고 또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방부는 여러분들의 고견을 최대한 경청리 수용하고 위원님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합동위원회는 출범식을 갖고 바로 1차 정기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합동위원회는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병 생활여건, 군사법제도 개선 분과 등 4개의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민간군 합동위원회는 최근 출범했던 관련 TF를 흡수해서 하나의 기구로 통합한 겁니다. 기존의 운영 방식이나 성격은 유지하되 규모를 더 확장한 겁니다. 앞으로 분과위원회는 현장 점검과 실태조사, 피해자 증언 청취, 전문가 간담회 등 병역 문화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즉각 조치 사항과 중장기 과제를 나눠 개선 사항을 살필 예정입니다. 민간군 합동위원회는 분과 활동 결과를 빠르면 오는 9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배석원입니다.